라면을 먹고 얼굴이 붓지 않으려면 네모면 된다. 어, 종민 씨. 네. 왜 이렇게 우리 신지 씨랑 좀 놀랐어, 종민 씨. 왜 그래 놀랐어? 알 것 같아요. 오! 오, 오 종민, 종민! 여러분들, 여러분들 김상혁 씨가 와. 4차원이면 우리 종민 씨는 거의 8차원입니다. 아니, 너무 처음부터 마시면 안 되는데.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진짜. 종민 씨. 예. 네.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항상 뭐가 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안 부을까? 그치? 네. 숨 넘어간다. 라면을 먹고 붓지 않으려면 5시간 기다리면 된다. 잠깐만요. 라면 먹고 얼굴이 붓지 않으려면 어, 길이는 딱 맞아요. 네. 5시간 기다리면 된다. 정답! 이야. 라면 먹으면 바로 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면 붓죠. 자면 부으니까 저는 안 자면 된다. 아하. 안 자면 된다. 라면이라는 음식은 네. 먹고 일어나면 좀 붓게 돼 있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그렇게 알고들 계셨죠? 예. 그렇게 알고들 계셨죠? 예. 그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런 상식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겠습니까 오늘? 네. 아니, 저는 아까부터 생각 두 가지인데요. 네. 라면을 먹고 얼굴에 붓지 않으려면 국물을 마시지 않으면 된다나 네. 밥을 말아 먹지 않으면 된다. 아, 키포인트는 밥을 말아 먹어서 신지 씨 너무 사생활을 안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궁금해요. 이게 어떤 행위,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라면과 같이 집어넣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붓고 난 다음에 조치가 아닙니다. 네. 붓기 전에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계속 뛰나? 예? 전혀 붓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지금 그 얼굴 그대로. 아, 우리 뭐야? 오래 침묵 지키고 있는 상혁 씨. 우리 알파치노. 아까 예. 저는 솔직히 알파치노 같아요. 아, 정말 똑같아요. 정우상 씨. 아 저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야? 원래 아, 진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럼 상혁 씨의 있죠. 비법. 상혁 씨는 라면을 어떻게 해서 먹어요? 약간 좀 꼬들꼬들하게. 예. 꼬들꼬들하게 노른자 안 넣고. 예. 근데 그 스펀지답지 않은 그 접근 방법이긴 한데 네? 붓는 이유를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 왜? 그렇죠. 예. 먹은 다음에 자면 그 위가 이렇게 자는 동안 움직여갖고 그것 때문에 붓는 건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붓는 이유가 네. 이게 짜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많이 섭취를 하기 인체에서 물을 많이 섭취가 되니까 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되니까 라면에 습 물을 안 먹고 그냥 라면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짜게! 지금 자기 전에 이유까지는 거의 비슷하게들 알고 계신데요. 물. 정답은 근데 가까운 답이 나왔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나는 혹시 모르세요? 저요? 예. 저는 뭐 녹차 잎이나 나도. 사실 커피나 이렇게 좀 이뇨작용이 있는 걸 생각을 했는데 라면을 끓일 때 같이 넣는다고? 녹차물로 끓이면 된다. 녹차물로 끓인다.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아, 제가 그 끓여 먹어봤는데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끓여 먹어봤는데 뭘로 끓여 먹었어요? 보리차로. 보리차로 끓여 왔어요. 보리차? 예. 봅시다. 뭐? 아니 어떻게 해요? 더 살짝 녹차? 라면 먹고 얼굴이 붓지 않으려면 우유를 부어 먹으면 된다. 어떻게 우유를 아니 어떻게 버스 기사들이 즐겨 쓴다는 라면 먹고 얼굴 안 붓는 비법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그 라면 끓일 때 물을 붓잖아요. 물도 붓지만은 거기다 우유를 타서 라면을 같이 끓이게 돼서 아, 먹으면 해봤네. 저 라면 먹고 잔 다음에 아침에 아저씨. 얼굴이 안 붓더라고요. 아저씨 부으셨는데? 얼굴이 부는 것에 신경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침 일찍 나가다 보면은 승객분들이 얼굴 부었네, 술 마셨네 그런 소리 들으시니까 일단 손님들의 그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저희는 먹고 왔거든요. 눈까지 부셨네. 라면에 우유를 부어 먹으면 얼굴이 붓지 않는다. 정말 효능이 있을까요? 저희 스펀지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실험해봅시다. 먼저 피실험자들의 정확한 얼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등고선 촬영을 시행했습니다. 도대체 등고선 촬영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높이에 있는 선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의 형체에 대한 윤곽이라든가 표면의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험 시작. 1단. 보통 라면을 먹습니다. 형을 먹고 자게 하는 거 아니야? 2단계. 라면 국물을 남김없이 쭉 끝까지 다 마십니다. 자, 이제 뭐 남았죠? 3단계. 3단계. 피 실험자들이 빨리 잠들 수 있게 못 알아듣는 영어 방송을 틀어줍니다. 자, 역시 잠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잤어요. 드디어 오. 날이 밝았습니다. 좋은 데서 잤네. 참 그 정신 건강이 건강한 친구들 같아. 오, 많이 벗다. 자, 과연 이들의 얼굴은 다른 분들 아니죠?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피 실험자. 눈과 볼이 조금 많이 벗죠. 벌써 나타나죠. 3번 피 실험자. 이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먹기 전과 비교해서 특히 눈 부위가 심하게 부었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다. 자, 그리고 이분. 자, 오마이갓입니다. 이제 네. 누구보다 많이 부었습니다. 이야, 큰일 났네. 너무 먹고 자서 서로 그런지 주무시다 때린 거 아니야? 서로 서로 부항 떠준 거 아니야? 똑같지. 깜짝 놀랐어. 물을 저만큼 먹어. 실험 2일째 먹잖아, 이런. 시간은 흘러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답답하죠. 자, 이번에는 라면에 우유를 부어 먹어봅시다. 어쨌든 뭐 실험에 응해준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하죠.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부은 얼굴 공개하는 게 쉽지 네. 않거든요. 이민 가셨어요. 역시 라면 국물까지 쭉 다 먹습니다. 또 자. 어떤 맛인가요? 우유를 넣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까지 좀 국물 맛도 다른 것 같고 더 배부른 것도 같아요. 저는 누나네 코디나 닮았다. 배부른 처음 먹어봤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가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주는 못 먹겠다. 그럼 먹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니 다시 재우겠습니다. 2박 3일간의 촬영이었어요. 아, 미치겠다. 실험 3일째. 대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 병원에서 하셨군요. 지난 밤 라면에 우유를 부어 먹고 잔 피 실험자들. 과연 얼굴이 붓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많이 안 부었다. 자, 진짜? 해보세요. 오, 진짜 희한하네. 수사는 몰랐어요. 뭔 말인지 몰랐고. 이 두 사람 얼굴이 별로 안 부어 보입니다. 오! 라면을 먹고 눈이 조금 부었던 1번 피 실험자. 이 얼굴이 평상시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부어 먹은 다음도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멀쩡이 아니라 말짱입니다. 물을 안 먹었어요. 아, 물을 안 먹었어요. 아, 물을 안 먹게 되는구나. 라면을 먹고 가장 많이 부었던 5번 피 실험자. 이 얼굴 역시 평상시 얼굴입니다. 역시 우유를 부어 먹었더니 그대로의 얼굴입니다. 신기하다. 특히 눈 부위가 심하게 부었던 3번 피 실험자. 실험 전 평상시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우유를 붓지 않은 라면을 먹었을 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부어서 먹은 라면을 먹었을 때 얼굴입니다. 한방적으로 봤을 때 우유라는 것은 자극성 있는 음식, 짠 음식을 먹고 나서 갈증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데 우유는 그거를 억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고 부종도 감소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분도 안검 부종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이건 등고선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냥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 우유를 섭취하지 않고 라면만 섭취하고 나서 주무신 다음에는 확실히 안검 부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고 얼굴이 붓는 분들 부으십시오. 이제부터 우유를 부어 드십시오. 어떻게 결과가 저렇게 눈에 확연하게 아주 차이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야 너무 놀라긴 한데요. 너무, 예. 저 실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만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조금 여파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 보름 정도 일단 피신 시켰고요. 네. 네. 뭐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가 이제 잠을 자게 되면요. 네. 자는 동안에도 일정량의 수분이 몸에서 배출을 하게 돼요. 근데 라면을 먹게 되면 라면 안에 있는 염분이 배출되는 수분을 억제하게 돼요. 네. 수분 배출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하게 되는데 우유를 반대로 먹게 되면 우유 안에 있는 칼륨이나 칼슘이 반대로 염분을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붙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 사실 예, 이 맛도 우리가 참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라면에다 우유를 네. 부어 먹으면 얼마나 좀 느끼하고 좀 특이한 맛일까. 근데 다들 고소하고 예. 담백하다고. 아. 아니 예. 근데 정말 효과가 있나 봐요, 효능이. 왜냐하면 첫날 우유를 먹인 게 아니라 연속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오히려 더 부을 수 있는데 붓기가 싹 가신 거 보니까 정말 우유를 부어 먹으면 효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라면 준비 안 됐나? 라면 먹고 싶죠? 보통 저번에 갈 때는 이렇게 라면 주던데. 스님들만 스님 라면. 그럼 자야 되잖아. 아 자야 되니까. 먹고 자야 되니까. 라면을 먹고 얼굴이 붓지 않으려면 우유를 부어서 마시면 된다. 빛나라 지식의 별! 자, 오늘 처음부터 만점 기대해볼까요? 5개. 저는 4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둘, 네. 아시다시피 뭐 별 5개가 나오면 저희가 지식 개발비로 1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네. 4개 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분 정도는 라면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출발이 꽤 순조로운 편이에요. 이 박사 괜찮아요? 반. 결점 4개 반이면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너무 실망하신 것 같은데. 요즘... 저의 지금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뭘?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었어요. 세종대왕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왜 저의 지식 별 5개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던 저의 마음을 왜 우리 국문학도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지 도대체 그 5명이 누군지 네? 정말 수사 의뢰하고 싶어요. 아니 처음 4개 반 좋은 거예요. 네. 정광태 선배님. 정말 애국자죠. 유학생활 동안 영어 정말 안 배우시고 국문학만 열심히 했네요. 네모가 있다. 네. 네. 독도에는 네모가 있다. 독도에는 네모가 있다. 아 종민 씨 왜 그래요? 그렇게 신기해요. 독도에 또 나왔어. 독도에 뭐? 독도에 뭐가 있어요? 아 질문 있습니까? 네. 독도에는요. 맞잖아요. 네. 똑같아요. 아니, 예, 뭐가 있는지를 맞추시는 네, 거예요. 거기 초소, 방범초소. 방범초소. 돌 있죠. 군대 있겠지 뭐. 군대 있고 경찰 그렇죠. 있고. 네. 네. 이 네모가요. 네. 정답이 딱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심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좌심방에서부터요. 뭔가 뜨거운 것이 뭉클하면서 아, 뭔가 눈물이 촥 흐르게 돼 있어요. 아 이것도 뭐 나라 사랑과 관련된 건가요? 나라와 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독도가 우리 땅이다 보니까 나라와 관계는 있는데 예. 하, 독도를 다시금 알게 돼요. 아 종민 씨 표정 좋아요. 표정 좋아요. 종민아 지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그래야지. 가슴 뭉치라고 뭔가. 그래 지금. 묘비나 뭐 이런 거 동상 같은 거. 뭔가 있다.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건가요? 뭔가 상징적인 거. 상징적인 거. 뭔가 상징적인 동상 같은 건데. 지도가 있다? 문화재? 지도?
우리나라의 그 치킨은? 상징하는 우리 왜 지도가 토끼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뻗치고 있는 호랑이 모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독도에서 상징적으로 우리 아, 그 우리 예 네, 백두산 호랑이가 이렇게 딱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 독도 호랑이 맞는 것 같은데? 묘지 호랑이. 아니 호랑이? 외교관이 정답 나왔죠? 묘지, 묘비, 호랑이 봅시다. 예? 예. 나왔으면 봐요. 나왔나요? 힌트 없어요? 대단... 선물 줘봐. 예? 선물 줘봐. 대단한데요 진짜. 제가 볼 땐 누군가 한번 먼저 가져와서 예. 잘 갖고 계세요. 예, 예. 자! 독도에는 네. 예. 놀라지 마세요. 네. 네모가 있다! 여러분! 한 번? 어? 지도 그 얘기야? 이게 왜 힌트 안 줘요? 홍록기 씨가 약간 비슷했어요. 그렇죠? 네. 지도라고 얘기했어요? 아,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했어요? 했어요. 독도에는 한반도가 있다. 독도에 한반도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한반도에 독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 한반도가 있다? 화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또다시 독도 문제를 걸고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무라오카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전제 아래 일본의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도 교과서 그곳에 분명 독도는 다케시마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원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하지만 벌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죠. 직접 확인하러 독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내릴 수 있나요? 2003년 12월 6일 폭풍을 뚫고 스펀지 팀은 포항을 출발. 천신만고 끝에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울릉도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독도를 가기 위해 거쳐가야만 하는 평온한 섬 울릉. 9시간. 와. 나는 독도랑 울릉도가 헷갈렸어요. 대부분의 상이 풍지 호반으로 증강돼 물결도 모든 바다에서 4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폭풍은 더 거세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거칠기만 한 파도 스펀지팀 고생 너무 많이 거기다 설상가상 폭설까지 야. 울릉도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강행해야죠. 독도를 가야죠. 한반도 모양의 지형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독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믿고 울릉도에서 1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스태프 참 귀하였죠. 2003년 12월 7일 눈은 좀 멈췄지만 파도는 여전히 높기만 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근데 그래서 또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참, 야. 2003년 12월 8일 갈 수 없는 독도를 보여만이라도 드리려고 스펀지 팀은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전망대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곧장 바라보면 독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독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하는 일 없이 울릉도에 2003년 12월 9일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출발한 지 4일째 아 마침내 드디어 촬영팀은 해양경찰청의 도움으로 독도행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가슴 뭉클합니까? 아 뭉클합니다. 폭풍이 멈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 아름답네요. 오. 이제 곧 만날 수 있는 독도. 과연 독도에는 한반도가 있을까요? 드디어 독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푸른 바다 위에 아름답게 떠 있는 독. 그것은 독도 수비대가 키우고 있는 개죠, 사탈개. 독도에서 30년을 살았다는 김성도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모양의 지도가 있다는데. 지도 있어요. 있습니까? 예, 확실히 있죠. 취재팀은 독도에 있다는 한반도를 찾기 위해 다시 배를 타고 독도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 멀리 독도의 절벽으로 보이는. 잘 보세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확인하고 싶었던 반반 절벽이에요. 분명 한반도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독도에 이런 모양의 한반도가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닌가요? 군 자연 그대로지요. 언제부터 생기셨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시죠? 모르죠. 군은 뭐 그때 화성 이래 그 아직 보던 그대로 지도가 딱 그 형태 있으니까. 언어를 잃으셨나 보네요. 아 예. 독도는 스스로 한반도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마지막 그 문장이 정말 예. 가슴 뭉클하게 만드네요. 네. 사실 이거 보면은 다시는 일본이 뭐 그런 망원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자연이 오묘한 게요. 예. 우리 인간은 서로 뭐 자기네 땅이다, 우리 땅이다 뭐 말도 안 되게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네. 섬 자체는 스스로가 한반도임을 대한민국 땅임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도 다음에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예? 네? 본인이 몰라요? 뭐라고 했는지. 네. 아니, 진짜 전 느낌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뭐 지도가 뭐 표현이 딱 한반도로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정답이에요. 아마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마 화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 독도 지킴이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한번 하셨을 놀랐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예. 소중하고 아름다운 독도에는 한반도가 있다.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요? 예. 네, 빛나라 지식의 짭니다. 고대 국문과 짭니다. 엄청 짭니다. 저는 요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놀랍지만 사실 민족고대 학생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아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 고대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렇지. 저희 예. 후배, 저 선배 되시는 몇몇 분도 보이시긴 하는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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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원이 KBS 한국방송